안녕하세요. 작가 김지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북튜브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요,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입니다. 네. 무라마츠 다츠오라는 분이 저술하신 책이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고액 마케팅의 비밀을 전격적으로 공개한다는 컨셉으로 나온 책입니다. CN톡이란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네요. 네, 저는 이제 1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제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을 창출하는 류의 어떤 그런 집단에 제가 속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서 뭐 아니면은 뭐그 뭐 수익 창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책 중에서 특히 제가 좀 평범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우리는 박리다매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쵸? 사업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뭐좀 단가를 싸게 해서 많이 팔아야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뭐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지금 저자 무라마츠 다츠오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객단가를 높여라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고객당 이제 단가를 높여라 이런 의미인데, 저한테는 되게 그게 쇼킹했어요. 객단가를 높여? 그런 개념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요. 많은 내용 중에 요거 한번 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꼭지 제목이 뭐냐면, 소비자는 권위 있는 상품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품에 약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대중적이고, 좀 이렇게 뭐 권위라기보다는, 이제 대중적이고 친숙한 상품들을 아이템을 딱잘 잡았을 때, 잘 팔리고, 그것이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이끌어지는 지름길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권위 있는 상품이요. 그리고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품도 이제 뭐 상품의 권위 부여하기란, 자 보세요, 추천을 받아 상품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상품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상품 중에서 특히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상품에 적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판매 회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떠들어 보아야 그것은 단순히 영업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추천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갑자기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들,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그런 분들이 꼭 가서 보면은 인스타나 뭐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스토어에서 뭘 팔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템들을 보면요,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제 기준에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 이걸 팔고 있고 추천하면은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별로 이렇게 허브티 같은 거안 마시는데요. 뷰티 이런 걸로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뭘 먹으면은 뭐 이게 무슨 뭐 차를, 이런 차를 먹으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을 하시면서, 추천을 하시면요, 왠지 그게 땡겨요. 허브티 같은 거는요, 커피만큼 이제 대중적이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하게 되는 거? 이런 게좀 약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공회의소나 공공기관 이런 데 등록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전략인데요. 이거는 이제 권위 부여하는 게좀 힘든 경우에는요, 수량을 동원해서 승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네. 너 아직 이것도 없었어? 이거 요즘에 인싸템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추천받거나 고객의 목소리를 모집하는 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목소리를 모집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기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홈쇼핑이 예를 들었어요. 보면은 그 상품의 훌륭함? 이게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엄청 홍보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초청 연예인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한의사분, 유명한 분들 이제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권위를 사용을 하죠. 그죠? 이분이 이런 것도 쓰시네, 이런 식으로요. 다른 사람의 소감 소개하는 거예요. 고객의 의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추천 소감, 상품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권위 있는 상품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품에 약하다. 대중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나는 없나,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권위 있는 상품, 누군가가 추천한 상품, 이렇게가 이제 고객을 끌어모으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라고,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어 교육법 관련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영어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까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제가 적용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주변에 뭐 권위가 있다기보다 그래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직업,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교수를 한다든지 코칭을 해준다는 식의 어떤 어필을 한다면 조금 더 저의 상품에 제가 만든 커리큘럼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겠죠. 제가 만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랬지 프로그램에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정도 만드는 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과정을 만들면 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요. 이거를 꼭 기억하려고요.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권위를 활용하는 방법이요. 충분히 저도 지금 현재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경험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활용해 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네,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강추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편견들을 깰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